실제로 황옥이라는 분이 네? 예, 살아오셨던 어떤 그 삶의 궤적을 예, 그대로 옮겨진 인물 아닌가, 이정출이라는 인물이. 그리고 이 황옥, 아,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인물을 통해가지고,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그 암흑기에 어떤,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노력하신 독립투사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어떤 감성들이 다 녹여진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어떤 대표성 같은 느낌이 예, 들었습니다. 예, 혼란스럽고 그렇죠. 예. 이정출로 인해서 표현되는 예, 그 혼란스러움. 네,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김시현 군의 네. 책자를 깊게는 아니지만 찾아봤고요.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, 어떠한 상황에서도 리더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늘 대의를 위해서 어떤 그 개인의 감정을 배제해야 되고 어떤 그런 냉철함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굉장히 역사적 아픔을 겪었던 시대에 한 인물들을 저희가 감히 표현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신여성의 강인함과 묵직함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.